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상속자여 영광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때차신 경륜,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절과 12절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11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속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을 때는 뭐가 따라오냐면 그 부모의 이제 기업 혹은 부모의 이런 모든 권리가 자녀들에게 올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모든 부모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물려지진 않지만, 이 상속자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물려지게 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다. 그 하나님의 결정권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택정 혹은 예정, 미리 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그 원하심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건데, 여기 그 뜻의 결정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결정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응? 더 확고한 어떤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확정된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혹은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결정을 갖고, 그리고 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상속자인지 상속자가 아닌지 우리가 그동안 이런 개념이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기를 내가 상속자로 삼는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의지와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 권세, 이제 신분 혹은 지위 이런 건데, 그것은 그 아버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명예와 또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어떤 신분이냐 또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지위와 신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그 이제 이 사회적인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느 사회는 천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또 상류층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리고 왕족이 있다 그랬어요. 자, 현실 지금 현재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래스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 천민의 영역 속에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고 뭐 좀 뛰어나지 않아도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나면 그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나는 내 주제가 좋든 나쁘든 배움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신분 상승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존귀 그 자리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양자로 지금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여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거지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거지예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냥 거지처럼 살아요. 구걸하며 살아요. 비참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귀족이 왕족이 그 사람을 입양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누구한테 구걸하면서 다 떨어진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왕궁에서 그 다음에 좋은 의복과 또 음식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자에게 막 절을 하는 그런 신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거지 같은 생각을 해요. 거지 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옛날에 먹던 그 허겁지겁 먹던 그런 태도로 밥을 또 먹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변하지가 않았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영광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른 거 아니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대차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그 은혜, 이 영광스러운 신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거지 같은 옛날 그 옛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똑같은 나지만 더 이상 내가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걸음걸이도 좀 달라져야 되고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의식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 왕족이잖아요. 왕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왕자란 말이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달라졌어요. 이 영광스러운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하게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린다 하는 이 표현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만 하고 있느냐,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쁨과 경배가 될 수 있어요. 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악기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 악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제가 주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씀과 지금 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과 서로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의 의식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내가 상속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 거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유한 마음, 넓은 마음, 유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속량을 받고 때에 찬 경륜에 따라 상속자가 됐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상속자여 영광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어요. 우리들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을 주신 상속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표현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기, 이게 교만이나 어떤 거만한 행동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쁘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올려지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9월 첫날부터 또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